이시안의 읽은 척 책방. 안녕하세요. 성신여대 겸임 교수이자 지식편의점 시안 책방의 주인 이시안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로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라는 예측이 많습니다. 긍정적인 면도 있고요, 부정적인 면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오프라인 기반의 활동은 줄어들고요, 온라인 기반의 활동이 늘어날 것이다 라는 점은 대부분 동의하실 겁니다. 코로나뿐 아니라 지금까지 세계적인 유행을 했던 감염병들은요, 시대를 전환하는 하나의 분수령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그런 이야기를 다룬 책, 도널드 D. 게르슈테, 이름 좀 어렵죠? 게르슈테의 질병이 바꾼 세계의 역사입니다. 이 책에는요, 그런 주제뿐 아니라 세계적인 권력자들이나 유명인들의 질병에 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특히 권력자들에게 그 질병이 없었거나 아니면 오늘날처럼 치료가 가능했다라고 한다면 세계의 역사가 어떻게 바뀌었을까 하는 가정은 흥미진진합니다. 이 책의 저자는 의사이자 역사학자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널리스트로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의 서술은요, 그런 특징을 잘 보여주는데요. 예를 들어 페스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요, 제노바와 몽골군이 싸울 때, 제노바가 이탈리아에 있는 거죠, 이 둘이 싸울 때 몽골군 내에 돌던 역병으로 몽골군들이 퇴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역병으로 죽은 시신들을 성 내에 던져놓고 가는 일종의 생물전이 일어나면서 페스트가 유럽에서 시작되었다라는 식으로 역사적인 서술에 살을 좀 붙여서요, 그러니까 역사가 플러스 저널리스트로서의 티를 냅니다. 하지만 이어서 사실 그렇기도 했지만 아마 몽골군 내에 있던 쥐들도 들어와서 결국 그 쥐벼룩이 옮길 가능성도 있었을 것이라고 하면서 의학적인 지식을 살짝 덧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딱딱하지만도 않고요, 역사에 대해 알 수 있으면서도 재미있습니다. 페스트는 감염병의 역사에서 가장 앞머리를 차지합니다. 페스트로 인해서 1347년부터 1352년, 5년 동안에 유럽 인구의 30%가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페스트가 이렇게 부정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약간 또 긍정적인 면도 있는 게, 페스트 시대가 지나고 나니까 살아남은 자들에게는 경제적 호황이 불었다고 하죠. 그 전만 해도요, 인구에 비해서 물자가 부족하니까 굶고 병들고 가난과 기아 이런 것들이 문제가 많았던 그런 시대였는데요, 인구가 줄어들게 되니까요, 고용이 일어나고요, 땅이 또 생기면서 역사상 처음으로 딸들에게도 땅이 상속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죽음의 시대가요, 생명의 시대로 급전환된 거예요.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그런데 페스트보다 역사에 더 큰 영향을 끼친 감염병이 있습니다. 바로 천연두예요. 지구인 여러분은 제 리뷰 중에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총균세 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총균세 중에 이 균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천연두입니다. 가축들과 살면서 천연두에 어느 정도 내성이 생긴 유럽인들이요, 아메리카 대륙에 당도하면서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근데 그 균을 원주민들에게 옮기면서 원주민들을 몰살시키게 되죠. 스페인군 200여 명 정도가 잉카 제국을 정복하는 신화 같은 것도 이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천연두 때문에 아메리카 인디언들은 2천만 명 정도의 인구가 100년 만에요, 100만 명으로 줄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미국이 지금처럼 미국으로 존재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천연두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호암마마라고 해서 알려져 있는 게 천연두인데요, 이 천연두는 살아남아도 얼굴에 마마 자국을 남기는 병이죠. 괴테나 모차르트 그리고 조지 워싱턴 이런 사람들도요, 마마 자국이 있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사진이 없던 시절에 이 초상화를 그리는 초상화가들이요, 고객의 마음에 들게 이걸 그리느라고요, 그런 자국을 남기지 않아서 우리가 아는 초상화에서는 그런 자국을 찾아볼 수가 없죠. 스탈린 같은 경우는 사진이 있었던 시절에 마마 자국이 있는 인물이었지만, 그런데 이제 정치적인 이유로요, 언론이 통제되고 또 사진이 수정되어서 역시 지금 사진에서도 그런 자국을 찾아볼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세계사를 바꾼 감염병은요, 1918년서부터 1920년까지 유행한 스페인 독감입니다. 공식적으로 집계할 수는 없지만요, 한 5천만 명에서 최대 1억 명까지 이 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요. 당시 세계 인구가 20억 명 정도니까 20명 중에 한 명은 이 병 때문에 죽은 겁니다. 이 병이요, 스페인 독감으로 명명된 것은 사실 스페인으로서는 억울하기 짝이 없는 일인데요, 원래 제일 처음 발병한 지역은 미국으로 추정되고 있거든요. 페이션트 제로, 그러니까 최초 발병자죠. 이 최초 발병자가 미국 군인 엘버트 기첼로 알려져 있는데, 그 부대 안에서 유행을 하다가 군인들이 세계대전 때문에 유럽으로 파병을 가면서 유럽에 본격적으로 전파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독감이 유행한 영국, 프랑스, 독일 같은 나라들은 전시였기 때문에 언론이 통제된 반면에
전쟁에서 한 발 이렇게 떨어져 있던 스페인에서는요, 언론이 비교적 자유로웠기 때문에 독감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도를 하게 됐고요. 세계인들이 스페인 언론을 통해 독감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기 때문에 스페인 독감이 되었다고 해요. 말하자면 다른 나라는 감염자가 좀 심각하긴 한데 전쟁 중이어서 이를 숨긴 거죠. 이게 왜 세계사의 한 분수령이 되냐면요, 독일군들이 이 병에 많이 감염되면서 전쟁을 계속 지속할 힘을 많이 잃었다라고 하거든요. 당시 정보가 통제되었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를 알 수는 없지만 독일군들이 독감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보도가 뉴욕타임즈에 보도되기로 했었는데요. 이 독감이 1차 세계대전을 종식시키는데 어떤 역할을 했으리라고 짐작하는 이유입니다. 사실 이 책에 더 많이 소개된 것은요, 권력자나 유명인들의 병이에요. 어떤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려서 역사의 수레바퀴가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한 역사학자의 눈, 그리고 의사의 지식, 저널리스트의 필력, 이런 것들을 합쳐가지고 재미있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책의 처음에 알렉산더가 소개되는데요, 대제국을 건설한 알렉산더죠. 이 알렉산더는 동방원정을 끝내고 다음 정복지를 물색하던 중 갑자기 33살의 나이로 세상을 뜨게 됩니다. 와, 이게 세계 정복을 했다라고 하는데 33살이라뇨. 정말 나이에 대한 생각이 갑자기. 그런데 어쨌든 알렉산더의 증상을 지금 와서 되짚어보면 급성 췌장염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요. 주로 과음 때문에 일어나는 병인데요. 알렉산더의 정복 성향과 또 당시의 위세를 생각해보면 이 병이 치료만 되었다라고 한다면 역사는 완전히 다른 모습일 수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 책은요, 조금은 안타깝게도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면서 역사에 다정을 끼워넣습니다. 그래서 소설적인 재미도 있는 책이에요. 이 책을 읽고 느낀 걸 한마디 덧붙이자면, 왜 그렇게 역사적 위인 가운데 매독, 그러니까 성병으로 죽거나 고생을 하는 사람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 책에 의하면요, 정말 많은 위인들이 매독으로 고생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그 위인들의 전기에 그런 것을 다 밝히기는 민망하다 생각했는지 우리가 아는 사례는 사실 좀 극히 드물죠. 근데 이 책에 보면요, 이런 사람까지? 하고 놀랄 정도의 사람도 꽤 많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정적, 그러니까 정치적인 적들이죠. 정적들이 비방하기 위해서 낸 소문도 꽤 많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긴 해요. 오늘 이 시간에 읽은 척 책방은 질병이 바꾼 세계의 역사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어떤 상황에서도 바뀌지 않는 미덕입니다. 그냥 눌러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